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경상남도 남해입니다. 푸른 남해 바다가 펼쳐지고 있는 곳인데요. 아, 보기만 해도 아주 시원합니다. 아주 멀리까지 오늘 또 날씨도 좋고요. 푸른 바다와 하늘 그리고 구름까지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바로 머리 위에는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숲입니다. 숲 바닷가 앞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150호의 숲이 되겠는데요. 자, 어떤 곳일지 이 바로 근처에 있는 아주 이쁜 곳을 제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어떤 곳일지 먼저 스튜디오 브리핑 보시고 현장으로 오시면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은 은퇴와 그 이유가 고민이신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금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남해군이 되겠는데요. 남해 최고의 관광명소 독일마을 바로 앞에 유일한 풀빌라 펜션과 주거까지 완벽한 전원주택 금매물 소식이 되겠습니다. 은퇴를 고민하실 때 이 현금 흐름을 고민하실 텐데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일단 평점이 아주 좋습니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몇 년만 이렇게 조금 운영을 하시면 또 현금이 꽤 쌓이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레둘러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댁 바로 앞에 여기 푸른 남해바다입니다. 남해바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그런 바다가 펼쳐지고 있네요. 자, 바로 앞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방풍림,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쪽은 또 어부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자, 요런 풍광들이 펼쳐지는 곳인데, 자, 제가 독일 마을 바로 앞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쪽이 여러분 독일 마을입니다. 독일 마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죠. 우리나라 같으면. 남해 오시면 무조건 여긴 코스고요. 그죠? 한 번 정도 왔다 가신 분들도 이제 꽤 많으시고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내려오시거나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 숙소 잡아 두시고 쭉 올라가셔서 구경도 하시고 또 맥주 한잔 하시고 내려오셔서 주무시고 숙박하시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음 컷 객실 쪽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시죠. 아주 고급스럽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그런 풀빌라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면서 건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바다 전망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렇게 이쁘게 갖고 두셨고요.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야 이용하시는 분들이야 뭐 도할 나위 없이 좋죠. 그렇죠? 자, 다음 컷.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노천탕 자쿠지라고 하죠. 예, 여기 따로 있고요. 이쪽에 또 이렇게 해서 또 사계절 이용한 온수탕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시죠.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풀빌라를 이용하시게 되면 온수 비용을 또 별도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네, 좋습니다. 이쪽에 자쿠지하고 베드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고 또 수익도 추가로 더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쪽에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 보이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 요렇게 위치를 합니다. 요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바다는 객실에서부터 주거 공간까지 해서 모두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죠. 바로 옆에 보시면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깔끔하게 돼 있고 종려나무까지 해서 쭉 있습니다. 자, 다음 컷 위로 올라가 볼까요? 앞에서 보시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주거 공간입니다. 약 25평 정도 되는 별도의 주거 공간이 따로 있고요. 객실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쭉 운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 좀 체크해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만 이 객실에만 지금 야외 풀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저렴하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들은 객실 보다 지금 바깥쪽에 있는 야외 풀들의 사이즈나 위치 이런 것들이 각각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처럼 뭐 어느 걸 선택해도 되고 이런 것보다 본인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고르실 수가 있고요. 자, 옆에서 또 보시죠. 자, 여기 주거 공간 바로 앞에 넓은 데크 공간인데 여기가 진짜 좋습니다. 여기도 거주하시면서 매일
펜션에 놀러 오신 것처럼 또 누리시면서 수익도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뒤쪽에서 보시면 이쪽이 현관이에요. 주거 공간이 현관입니다만 요렇게 25평 완벽한 주거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거를 하실 수 있는 주택도 필요하고 수익도 올리실 수 있다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거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에 주차 공간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본 경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거실 주창 기준으로 이쪽들이죠. 이쪽들 보면 이쪽이 여러분 동북향입니다. 바다를 보고 있다 보니까 이 모든 주택들이 다 이렇게 마을 자체가 동북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주차 공간 있으니까 하시고 주거 공간은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매물 현황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번호는요, 1937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60제곱미터입니다. 290.4평이고요. 연면적은 229제곱미터, 69.4평입니다. 대지가 281평이고요. 도로가 나머지 9평입니다. 그리고 주택에 방이 2개고요. 그리고 객실은 4개로 운영을 합니다. 화장실 주택에 2개, 객실마다 하나씩 해서 총 4개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목구조 이렇게 두 개가 혼용이 되어 있고요. 14년 10월에 사용 승인 받았습니다. 1층 주택이고요. 거실 주차 기준으로 동북향입니다. 광역상수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마을 수도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온수, 풀 이런 거 사용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기필름만 난방에 시스템 냉난방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차지 등록은 0대입니다만 4대 이상 주차 가능합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계약 후 2개월로 입주 가능합니다. 특장점 체크해드립니다. 은퇴가 두렵다면 보세요. 경남 남해 풀빌라 펜션 주택 금매입니다. 만점에 가까운 평점으로 고수익을 계속 올리고 있는 곳이고요. 남해 최고의 관광 포인트 독일마을 유일의 풀빌라 펜션입니다. 사계절 운영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매일 돌리시면 돼요. 숙박과 관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고요. 위치와 접근성에서도 아주 완벽합니다. 객실별 노천탕과 고급스러운 내부 마감재, 완벽한 주거 공간까지 있습니다. 주택 하나 사시고 펜션 사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빠르겠죠. 힐링 바다 전망 주거와 수익을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기존에 17억 소개해드렸는데요. 금매가 15억 5천, 금매가 15억 5천에 소개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이쁜 항공 영상과 현장 브리핑으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자, 다시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 펜션, 그리고 주거 공간까지,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 그런 곳이 되겠고요. 자, 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차량 4대, 주차 4대까지 미리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 해서 쭉 보시면 야자수들이 또 이국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바다까지 해서 진짜 외국의 휴양지 나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네요. 여기 좀 천천히 체크해 볼게요. 밑에 바닥은요, 관리하시기 편하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벌크통이 있죠. LPG 가스 요거는 이제 풀장, 야외 풀장들 온수 데우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합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바로 뒤쪽에 독일 마을이 있습니다. 남해 독일 마을.
독일 마을까지 그냥 걸어서 갔다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말이든 언제든 여기 오셔서 방 잡아놓고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서 거기서 뭐 맛있는 뭐 맥주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거죠. 남해와 독일 마을. 뭐 남해 하면 독일 마을이 가장 큰 포인트죠. 유명한 탤런트 아시죠? 예, 박원숙 씨 뭐 등 뭐 또 있으시죠. 여튼 이쪽 남해 이 독일 마을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 근처에 이렇게 풀빌라는 유일합니다. 이 유일한 풀빌라 펜션 한번 여러분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뒤편입니다. 객실은 총 4개가 있고요. 이 뒤편 오른쪽에 이렇게 보강도 작업도 돼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꽃들을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쁘게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밑에도 관리 편하시게 인조잔디를 시공을 해 놨고요. 객실은 제가 조금씩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보여드릴 겁니다. 자, 먼저 중간에 보시면 자, 요렇게 여기는 지금 야외 풀장에 여과기들 풀장을 관리하는 그런 시설들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자, 이쪽에 한번 돌아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객실이 두 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요가기가 있는 곳. 자, 이렇게 되죠. 여기는 수납 공간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 객실이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위에도 방킬라이로 해서 아주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고 중간에 할로겐 등들이 또 포인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벽돌들도 그죠?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주택이 나옵니다. 주거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25평 정도의 주거 공간이 별도로 있고요. 내부는 제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씩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이렇게 해서 텃밭 공간. 그렇게 뭐 넓다 좁다 하기보다는 이 정도 공간은 충분히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차들도 많고요. 독일 마을 바로 입구 쪽에 있기 때문에 여튼 여러분들도 요런 포인트를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야외 수도가 나와 있는데요. 수도는 오늘 우리 펜션은 두 가지 이용을 합니다. 광역 상수도 이용을 하고요. 마을 수도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옆으로 좀 더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돌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와도 바다가 보이죠? 이쪽 공간은 이런 물건들이 좀 많습니다만 이건 다 지금 뭐 운영하시는데 필요한 것들만 보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 또 환기를 위해서 열어두신 거고요. 자, 이런 것도 뭐 지저분해 보이신다면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쁘진 않습니다. 자, 여기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곳곳에 수납 공간들이 많습니다. 운영을 하시다 보면 이런 필요한 여러 가지들 공구 또 침구류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한데 이런 공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 오른쪽이 이제 주거 공간입니다. 주거 공간은 이쪽에 있어요. 계단도 그러고요. 뭐 완벽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입주하시고 운영하셔도 될 만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이 정도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객실을 한 3개 정도 특색이 조금씩 있으니까요. 조금씩 조금씩 보여드리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객실 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들어가게 되면 현관 쪽에 이렇게 아주 이쁜 화분이 있습니다. 포인트 잘 잡아두셨고요. 감각이 있으신 분입니다. 정확하게. 자, 밑에 바닥도 그러고요. 타일로 되어 있고요. 벽체는 여기 이제 도료로 되어 있습니다. 벽지는 아닙니다. 안쪽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3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요.
아, 요즘 트렌드에 맞춘 아주 포인트들이 많은 이쁜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죠. 지금 여기는 여기 복층에 침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은 이렇게 해서 쭉 보실 수 있는데 한번 돌아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쁘게 잘 돼 있고요. 정말 젊은 분들이 참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볼게요. 위에도 천정 쪽 보시죠. 이렇게 무드등 쭉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시스템 냉난방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주방 가구는 이렇게 조리되어 있는 공간들은 모두 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제품 등 이런 것들 다 운영하시는데 필요한 것들 다 들어와 있고요. 등이나 이런 것들도 각 객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좀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그리고 창호는요, 독일식 시스템 창호, 삼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단열 난방은 뭐 당연히 세상의 상태일 걸로 보이고요. 자, 이쪽에 소파라든가 이런 안마기 이런 것들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포인트 잘 잡아 두셨어요. TV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욕실 쪽 한번 살짝 보죠. 자, 이쪽은 욕실입니다. 예. 비데나 이런 것도 있고요. 밑에 바닥도 한샘 브랜드로 다 요즘 바닥을 이렇게 합니다. 깔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파우더 공간 별도로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샤워 부스가 있는 별도로 빼놨습니다. 이쁘죠? 자, 그리고 위에는 천창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햇살이 쭉 내려오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쪽 문 여시면 바깥쪽에 노천탕이 있는 쪽으로 나갑니다. 야외 풀장이 있는 쪽. 근데 저는 이쪽으로 나갈게요. 자, 여기 또 방충망도 잘 되어 있고요. 이렇습니다. 보시죠. 야외 풀. 온수를 이용을 합니다. 사계절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12월, 2월까지는 이제 비용이, 이용료가 온수는 10만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월들은 5만원 정도면 온수탕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7, 8월은 이 온수탕은 뭐 거의 온수를 이용 안 하시죠. 아, 멋집니다. 이 젊은 분들이 오시면 여기서 사진 찍고 가신다고 해요. 많이들 사진 찍고 남기시고 SNS에 올려서 또 공유하시기도 하고요. 자, 여기 또 보시면 여기는 노천탕입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젊은 분들이 참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리석으로 또 바닥도 다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야외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바베큐나 이런 것들 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전기도 바로 뽑아 쓰실 수 있고. 이쁘죠? 포인트를 정말 잘 잡아 두셨습니다. 예, 요렇게 일단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또 여러분들 궁금하실 침실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하나만 여러분들 꼼꼼하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제가 특이한 내용들만, 차이점들만 체크를 해드릴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침실이 여기 따로 있습니다. 호텔에서나 제공한다는 그런 침구류들 쭉 있고요. 자, 이쪽에서 바로 바다가 보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나 또 눈을 떴을 때 바다가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창호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도요, 색다른 자재를 해놨습니다. 가구들도 그러고요. 신경 참 많이 써두셨네요. 네. 자, 이런 포인트들도 그죠? 네. 이쁘죠?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객실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두 번째 객실입니다. 들어오면 대동소이합니다만 이제 구조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쪽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역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죠.
나머지는 위에 천정하고 뭐 이런 침구류 있는 것들, 침실, 전자제품, 위치만 역상으로 되어 있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예, 다 똑같아요.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여기 위에 등, 예, 식탁 위에 있는 등이 좀 차이가 있고요. 구조, 위치 거의 똑같습니다. 역상입니다. 반대 방향으로만 되어 있고요. 여기도. 그죠? 예. 자, 그 다음. 한센 브랜드로 되어 있는 거울들도 있고요. 자, 이쪽에도 역시 샤워 부스 있고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또 뭐가 차이가 있는지 밖으로 한번 나가보죠. 자, 여기는 풀이 옆으로 와 있습니다. 조금 전 보셨을 때는 앞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도 원래 이렇게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바다는 어느 객실에서든 다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 살짝만 앉아보죠. 아, 네. 운치 있죠, 여러분. 이런 정원 있죠. 꽃들이 있는 정원이나 이런 식물들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각이 상당히 좋으신 분인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쪽은 또 야외 베드가 있습니다. 누우셔서 하늘도 보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노천탕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좋네요. 자, 여기 테이블 또 있고요. 됐죠, 여러분? 이쪽은 옆에보다 사이즈가 조금 적긴 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야외 풀들은요 다 상수도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마을수도 아니라 상수도. 자, 이렇게 운치 있는 이곳 두 번째 객실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객실로 또 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객실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또 중문이 바로 앞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보시죠. 여기는 복층 구조가 아닙니다. 두 개는 복층 구조였고요. 이곳과 바로 옆에 있는 소개는 안 못해드립니다만 요것들은 1층 구조, 복층 구조 아닙니다. 침실이 그래서 바로 눈앞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죠. 왼쪽에 이쪽은 주방이 열로 와 있어요. 그죠? 가운데 있지 않고 식탁 자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복층 구조가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바닥에 난방은요, 전기 필름으로 다 들어옵니다. 위에는 역시 시스템 냉난방이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쪽은 다 똑같습니다. 예, 동일합니다. 이쪽에 파우더 공간이 있고요. 자, 이쪽은 좀 차이가 있죠. 여기는 샤워 부스가 있고요. 바깥쪽으로 나가는 문은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이것만 일단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자, 이쪽으로도 나가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쪽으로 나갑니다. 이 시스템 창호 관련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해서 아주 묵직합니다. 그리고 또 환기를 위해서 조금만 기울이기에도 가능하고요. 자, 여기는 특징이 야외 풀이 없습니다. 요건 특징입니다. 이 여기만 계래요. 여기 객실만. 노천탕 역시 똑같이 있고요. 자, 여기는 불멍을 주로 하시는 분들. 야, 장작을 펴서 이렇게 밤에 딱 앉으셔서 불멍을 즐기시는 분들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객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외, 그죠? 화단 만들어 두신 거 보세요. 아우, 신경 많이 쓰셨어요, 보니까. 여기는 거의 뭐 옥상 정원처럼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도 이쪽에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벽체 야외 등 한번 보세요. 가장자리 쪽에 이런 등들은 밤이 되면 그 빛을 발하겠죠. 자, 위에서 또 보고 계십니다. 아주 이뻐요. 네. 자, 이렇게 일단 되어 있고요. 밑에 바닥은 반킬라이 고급 자재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시죠. 침구류, 그 다음 가구 소재 이런 것들이 다 독특해요. 네. 이런 것들 구하시느라도 또 애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깔끔합니다.
젊은 분들 정말 좋아하실 만한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 2인 기준입니다. 2인 기준이고 4인까지 가능합니다. 예. 이쁘죠? 자,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본체, 주거를 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또 장점 중에 하나죠. 주거 하시면서 운영을 하시는 거. 이 주거 공간이 별도로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 거기다가 방점을 두고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 본체 내부 올라가서 공개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으로 내부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공간 진짜 중요한데요. 완벽하게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벽체들, 벽돌로 되어 있고요. 자, 현관 들어갑니다. 현관 중문도 아주 튼튼한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중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택이라 보시면 돼요. 예, 25평짜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벽체들 타일로 쭉 되어 있고요. 바닥도 그렇고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위치를 좀 짚어볼까요? 깔끔합니다. 왼쪽은 이제 주방과 거실, 그리고 넓은 2층의 테라스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안쪽에는 이제 화장실하고 다용실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중정 공간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쪽에는 또 욕실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방은 총 두 개고요. 욕실도 둘, 주방, 거실, 다용도실, 그리고 테라스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좀 살펴보죠. 자, 갑니다. 와, 어떻습니까? 일단 바다 쪽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약간은 길게 직사각형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사각형 형태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주방과 거실을 넓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특징도 좀 볼까요, 바로? 이쪽 주방 쪽 천정은 높질 않습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고, 거실 쪽은 지붕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경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선으로. 자, 지붕, 천정 쪽 보시죠. 무드등과 또 간접 조명,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등을 전체적으로 배경을 많이 해놨고요. 인테리어도 그죠. 아주 입체적으로 잘 해두셨습니다. 역시, 네. 객실 본 것만큼 이쁘게 해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바닥은 역시 폴리싱 타일이고요. 난방은 똑같습니다. 전기 필름으로 되어 있고, 온수는 전기 온수 보일러가 따로 있습니다. 바깥쪽에 전기 온수 보일러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테이블들, 식탁 자리, 식탁. 뭐, 식탁이 아닙니다. 여기는 사실은. 그죠? 이쪽은 거의, 서재처럼, 서재에 있는 책상처럼 사용하시는 공간이 되겠고요. 여기도 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전망들, 햇살 그대로 다, 풍광들까지 다 들어옵니다. 주방 쪽 보죠. 한샘 브랜드의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도 많고, 냉장고 자리도 충분하고요. D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처럼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고요. 개수대, 인덕션 취사합니다. 워낙 그 창이 많아서 문만 조금 열어두시면 시원한 이 남해바다의 바람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시스템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방에는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다용도 공간 이렇게 하나 더 되어 있고요. 냉동고가 하나 들어와 있고 그 안쪽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인분들이나 다른 가족분들 뭐 이런 분들 오시면 이쪽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 화장실이 되는 거고요. 안방 쪽에 가면 욕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바깥쪽은 제가 잠시 후에 나와서 안내를 해드리고 일단 내부부터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아, 여기 보시죠. 여기는 이제 통합 난방 온도시설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 객실마다 컨트롤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중정 공간 있고요.
햇살 잘 들어옵니다. 나무, 야자수 자라고 있고요. 자, 위에는 다락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침구류들. 워낙 이제 그 추가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침구류들을 여기 위에다가 또 린넨실처럼 놔두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오면 좌측 우측에 방이 하나 있는데 왼쪽 방을 보시죠. 자, 왼쪽 방 역시 거의 린넨실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붙박이장 대신 이 안쪽에다가 쓰시는 옷들도 다 넣어놓고 계시고요. 독특하죠? 이쪽은 또 한옥의 느낌을 살려놨습니다. 예. 만일에 이쪽을 그냥 이대로 쓰시는 게 좋겠죠. 어차피 이걸 운영을 하시고 주거 공간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짐은 아마 분명히 거의 대동소이할 정도로 짐은 늘어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옆방에 이제 안방으로 가볼게요. 자, 안방입니다. 침대도 큰 게 있고요. 전체가 다 화이트입니다. 환하게 되어 있어요. 책상, 그 다음에 TV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벽걸이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네, 지금 온기가 박혀 있는 것처럼 또 인테리어가 되어 있네요. 약탄기인가요? 네. 자, 여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 공간들 확인하십시오. 안마기, 편한 흔들어 의자까지 공간들은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듯해 보이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보죠. 창들은 앞쪽 뒤쪽 할 것 없이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화장대 따로 놓여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는 욕실입니다. 안방의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욕조도 있고요. 이 공간이 꽤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천창이 있어요. 위에, 그죠? 여기 위에 천창이 있어서 햇살 잘 들어옵니다. 시원시원한 컬러군요. 예.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미닫이 문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거 공간은요, 이 정도면 좀 충분할 거라 보여집니다. 이 주거 공간이 없어서 사실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펜션은 이 주거 공간이 완벽합니다. 자,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자, 여기 공간은 우리만 사용하는 그 주인분만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바다를 이렇게 조망할 수 있어요. 아주 방풍림이라 그러죠. 바다에 해풍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나무들이 밑에 아래 쭉 있고요. 이 멋진 항구 여러분들 함께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주 넓은 공간인데 여기 뭘 해야 될까요? 족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바닥도요. 약 천여만원 들여서 방수 완전히 되도록 위에다가 별도의 시공을 해 놓으셨고요. 자, 이쪽에는 개수도 하나 더 있고 세탁기 공간, 세탁할 수 있는 공간들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비눈 들이치지 않도록 해놨고요. 이 공간도 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공간도 좋군요. 제가 여기 보니까 이 공간은 또 우리 개인 단독 공간이죠. 전망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남도 남해입니다. 남해. 남해 하면 바다죠. 뭐 바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여기는 풀빌라 펜션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바로 앞에 남해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죠. 남해하면 떠오르는 독일마을. 독일마을 바로 아래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펜션으로서는 아주 최적지입니다. 관광지에 많은 분들 찾아주실 만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요. 또 이 독일마을 인근에는 풀빌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숙박하시고 올라가셔서 또 맥주나 소시지 뭐 독일 문화를 그대로 즐기시고 내려오셔서 여기서 또 주무시고 또 바다도 내려가서 즐기시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남해를 한 바퀴 이렇게 도시는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그게 최고 효율적인 위치에 있는 펜션 그리고 주거 공간까지 완벽한 주거 공간과 주거 하시면서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주 이쁜 그리고 최적의 위치에 주택 겸 펜션
풀빌라 펜션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소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전국의 전원주택 그리고 펜션 카페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십시오.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이쁘게 담아서 또 많은 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 펜션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풍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